부드럽게 먹고 싶을 때는 밥을 지을 때 함께 찌기도 합니다. 아, 바구게다 딱 진 마늘 때면 꼬꼬배져. 예. 낭글낭글해지니까 잡수기가 좋아요. 예. 두어 점 먹다 보면 밥 한 그릇 술 한 병 뚝딱 비운다는 대갱이 무침입니다. 아, 장뚱어는 전골을 끓이려고 합니다. 전골은 장뚱어를 통째로 넣은 것이 탕을 만들 때와는 가장 큰 차이죠. 장뚱어는 11월부터 4월까지 긴 잠을 자는데요. 그래서 잠둥어라고 불립니다. 잠둥어라는 이름이 여기서 비롯됐다는 설도 있습니다. 장뚱어는 이 긴 동명기를 위해 초가을에 에너지를 축적합니다. 그래서 이때가 가장 영양가가 높고 맛이 있을 때죠. 밥이 딱 맞아야 돼. 힘들 때마당 짱땡이 국을 끓여들고 또 소주 한 잔 잡수면 힘이 난대요. 그 힘으로 일을 해. 고단백 식품인 장뚱어는 보양식으로도 그만이죠. KBS